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아, 제가 사실은 영상을 찍었는데 네. 예,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 마이크가 안 나와서 네, 그것도 있고 또 우리 김민재 선수가 네. 공식 발표를 하는 바람에 아까 예.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를 뻔했어요. 아, 저희가, 그래서 네. 업데이트된 네. 네, 내용으로 뭐 별 얘기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할 얘기가 반복된 건데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어떻게든지 빨리 입장 표명을 해라. 근데 그거 내가 또 얘기했지. 은퇴는 아닐 거다. 은퇴는 아닐 거다. 사견을 전제로. 그래서 저희가 잠깐 다른 일을 하러 나갔다 왔는데 SNS가 올라온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네. 네. 급하게 다시 한번 네. 카메라를 켜고. 네. 사실 어제 크리스마노의 두 번째 경기 우루과이전이 치러지고 네. 사실 지기는 했지만 뭐 재밌는 경기였다라는 반응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실제로 월드컵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이 전투적인 경기가 되면서 보는 입장에서 즐거웠고, 물론 패배는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첫 발을 떼는 입장에서 우리 콜롬비아전에 이어서 좀 직선적인 공격 축구에 대한 호평도 많았고 뭐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숙제도 받아들었고, 어쨌든 우리의 기본적인 여정은 아시안컵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위한 출발선이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더니 믹스트존에서 난리가 났죠. 네. 자, 제가 이제 현장에 갔었는데 이제 끝나고 맥주 한잔 하자, 고생했다. 경기는 져서 살짝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아, 끝났다 그래도 고생했다 이러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네, 은퇴 시사라는. 저는 그 시간에 네. 이제 술을 먹고 아, 있었는데 내가 알려줬잖아 카톡으로. 전화가 온 거야. 난리 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또 김민재 담당이고 또 김민재 쪽 관계자들이랑 가까우니까 네. 그 시간에 전화를 건 거죠. 뭐예요? 뭐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러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아침까지 통화를 하고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 진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알려고 취재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처음에 찍었을 때도 고민을 하고 찍었던 게 본인밖에 모르는 얘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원하게 은퇴 시사가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오히려 더 말하기가 편해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과연 김민재 선수는 왜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진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한국 축구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고 어쨌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들어보겠습니다. 힘을 많이 좀 쥐어짜서 뛴다는 처음부터 그래야 돼요. 세트팩 하십시오. 오늘 이게 너무 소감 먼저 그냥 이겨야 되는 경기였는데 못 이겨서 좀 아쉽고 세트피스에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이 없어. 여기서 힘이 없고 눈이 약간 좀 충혈된 느낌이에요. 평가하시면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고 네, 더 집중을 해서 다음에는 잘 맞춰야 될 것 같고 말도 많이 해서 선수들이랑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을 많이 좀 쥐어짜서 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좀 힘들어 보이기도 했거든요. 힘들지 않나요? 그냥 지금 네, 좀 힘들고 좀 멘탈적으로도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당분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소속팀에서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멘탈적으로 좀 힘들다는 거는 좀 이적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 것입니다. 아니요, 그냥 축구적으로 힘들고 몸도 힘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팀보다는 이제 소속팀에서만 좀 네, 신경 쓰고 싶어서. 이 말씀이 뭐 더 조율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갑자기 나오신 말씀인지 볼 수 없어요. 조율이 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뭐 이야기는 좀 나누고 있었는데 네. 네.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이 과연 이 김민재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진위가 상당히 많았는데 현장에서도 서로 눈을 쳐다봤어요. 다 뭐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근데 그 첫 말 하자마자는 아 진짜 힘들구나. 그래 그렇게 들리잖아. 푸념처럼 들렸는데 일단 첫 번째 기사가 이제 은퇴 시사라고 빵 뜨면서 이제 다른 매체에서 따라 쓰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여론이 예, 김민재가 이제 곧 은퇴할 것처럼 이제 비춰졌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들으면 뭐 누가 봐도 약간 좀 힘들다. 네. 푸념 내지는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푸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지? 토로? 아쉬운 토로 호소 네. 이런 거 같은 목소리였는데 보세요. 지금 앞에는 이제 잘 고쳐야죠. 더 열심히 해야죠라고 하다가 근데 지금은
지금 당장 소수팀에 집중하게 하고 싶어요. 대표팀보다는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질문이 그러면 사실은 소속팀에만 집중하신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라는 게 맞아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은퇴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조율이 된 부분입니까? 라고 나오니까 이게 약간은 두세 계단이 넘어가서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서 야, 이 기자랑 뭐 둘이 약간은 어느 정도 각본이 짜맞춰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사실 두세 단계가 좀 뛰어오른 질문이거든요. 이게 그것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나간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네, 저는. 근데 네. 답변도 보면 일단 소속팀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두 번 했고 대표팀보다는 소속팀에 집중하겠다는 그 말 자체도 좀 오해를 할 만한 그런 발언이기도 했고 그 말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이야기 협회겠죠. 주체는 협회와 이야기한 건 맞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누구를 옹호할 생각 없지만 은퇴 시사로도 볼 여지는 조금이라도 있다. 아, 그럼요. 예, 예, 예. 그래서 답을 그렇게 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도 정확히 답은 없지만 어떻게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고 만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저희가 이 방송을 찍기 전에 지금 이 원방송 이 방송 말고 원방송을 찍었을 때도 본인 아닌 모르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건조한 게 어떤 부분이냐. 왜냐하면 그렇게 시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하는 게 좀 있었다는 게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왜 김민재 선수가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냐. 왜 멘탈이 무너졌냐. 라는 게 상당히 지금 멘탈이 무너질 게 없어요. 세계 최고의 센터백. 클린스만 인정했죠. 아니 스팔레티도 인정하고 네. 뭐 다 인정하잖아요. 지금 리그 우승도 앞뒀고 뭐 레알 마드리드 맨유 뭐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뭐 러브콜이 오고 있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김민재는 왜 멘탈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느냐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향후 축구 특히 클린스만호가 이어지는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게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대표팀을 굉장히 사랑했던 게 팩트거든요. 지금 사랑하고 있고 선수도 SNS 그렇게 썼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김민재 선수 관련돼서 이적설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김민재 선수의 모든 이적의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은 대표팀 차출이었어요. 페네르바체를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대표팀 차출에 상당히 협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뭐 포르투 이적설 당시에도 올림픽을 보내줄 거냐 안 보내줄 거냐 이슈로 포르투행을 거절했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로 대표팀에서 아니 이렇게 대단한 선수가 왜 대표팀에 그렇게 목을 매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할 정도로 대표팀에 헌신했고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좋지 않은 종아리를 가지고 어찌됐건 가나전 훈련 한 번 없이 뛰었던 것도 김민재였고 그리고 브라질전도 어쨌든 출전했던 뭐 포르투갈전에서 뛰지는 못하고 그 뒤로도 훈련도 못했는데 어쨌든 자기 선수 생명이 뭐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뛰었던 김민재였기 때문에 이 발언 속에는 과연 무슨 진위가 있는 것이고 어떤 아픔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었고 그랬던 부분을 뭐 살짝 공개를 하면 100%는 여러분께 다 열어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래요. 대표팀이라는 게 여기도 사람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원팀이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거는 진짜 팀으로서 돌아가는 거고 경기장 밖에 나랑 만 기자랑 이렇게 있어도 서로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찍어야 돼, 이 말을 해도 되고 말해서 이런 건 똑같아요. 그럼 그 와중에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덜 가까운 사람이 있고 덜 가까운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대표팀 내라는 게 어쨌든 뭐 나이도 다르고 그치. 소속팀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2701호 사건 당시에 사실은 제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봤던 게 일단은 대표팀의 의료체계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네. 사실 그 안에 보면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게 더 진짜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안덕수 쪽을 옹호하는 파와 그렇지 않은 파에 대한 좀 나눔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세대 간의 갈등도 좀 있었고 뭐 세대가 아니더라도 뭐 좀 옹호하는 파 그렇지 않은 파가 좀 나눠져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사실 김민재 선수는 요 파 요 파에서 요쪽 파의 좀 리더격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대표팀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좀 힘들어했던 게 팩트예요. 그 전후가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내가 대표팀에서 좀
예전 같은 마음이 아니다 혹은 좀 힘들다 여기 뭐 안 오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던 시점이 딱 카타르 월드컵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이 선수가 팬들이 좀 걱정하신 그 전에 비판하셨던 게 뭐냐면 야 네가 박지성도 아니고 무릎 찬던 것도 아닌데 벌써 오기 싫다고 몸이 힘들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 대표팀 오면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그런 갈등의 기미들이 좀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는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제 와도 좀 힘들었던 거지. 그러고 나서 또 이번 대표팀 소집 때도 그 갈등이 연장선상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도 좀 있고 김 선수가 그래서 뭐 몸도 물론 힘들겠습니다만은 마음적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관계 이 사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뭐 형들 혹은 뭐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되게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팀 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찾지만 뭐 김민재 선수도 이 주장단에 해당할 정도의 발언권 있는 선수고 그러니까 이런 있었을 때 야 네가 나서서 좀 정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랑 갈등이 있었을 때 조율을 하는 것도 김민재의 몫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에는 이제 막내로서 자기 축구만 하고 형들이랑 즐겁게 보내면 됐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자꾸 갈등들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제가 이거를 뭐 특정 선수 이름을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돌려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 그러니까 알고 있을 거야. 네. 왜 이렇게 돌려 말하냐.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대표팀의 내부적인 부분이고 향후에도 좀 예.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의 발언이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어찌 됐건 물론 좀 경솔한 부분이 있었고 그 발언에 대한 부분이 애매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조금 그런 상처니 상처를 주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김민재 선수의 발언을 중심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는 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사실 이번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월드컵 연장선상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지만 이 내부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하고 그래야지 아시안컵 혹은 더 나아가서 4년 뒤 북중미 월드컵까지 우리가 순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부분에서 김 선수의 발언은 분명히 좀 저희가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협회가 인정했듯이 1월 달에 일단 그 면담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와. 그래서 그와 관련된 비슷한 내용이 나왔고 창기자가 앞선서 저희가 그 잘린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클린스만 감독과 이제 차두리 어드바이저와도 최근에 어젠가 엊그저께 만났습니다. 네. 네. 그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니까 저도 어제 이제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저희 선배도 야 좀 알아봐 그래서 이제 취재라고 그랬는데 클린스만이랑 차두리랑 뭐 해가지고 향후 뭐 대표팀에 네가 역할이 중요하고 이러면서 막 아 즐겁습니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네.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됐고 실제로 경기 전날 인터뷰에도 기자회견에도 김민재 선수가 나와서 맞아요 제시가 갔었잖아요 네. 좋은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센츄리 클럽 뭐 가고 물어봤을 때도 김영건 선수 참 대단하다고 했고 뭐 버질 반 다이크 존경한다고 했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1월로 돌아가면 그때 이제 특정 선수들의 이름이 이제 김민재 선수 입에서 나왔죠 거론됐죠 네, 거론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축구 외적인 부분에서 거론된 이름도 있고 축구적인 네. 부분에서 거론됐던 이름도 있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은퇴보다는 내부에서 내가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죠. 뭐 저 김민재 선수 옹호할 생각 없지만 누구한테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저희도 이제 회사 생활할 때 같은 선배가 있지만 A 선배보다는 B 선배가 나를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게 있듯이 김민재 선수도 뭐 25명 있을 때 그 중에서 A 선수 예를 들어서 B 선수가 나를 좀 더 힘들게 한다 여러모로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푸념 차원에서 관계자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어제 믹스 존에서도 끝나고 나서 이야기한 것은 맞다고 한 게 바로 그 이야기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김민재 선수가 공식 발표를 함으로써 사건은 좀 일단락되는 분위기인데 네. 어쨌든 뭐 그래도 서로에 대한 상처는 있을 거예요. 네. 김민재 선수도 어쨌든 그 발언을 했던 게 뭐 나름 용기 있는 발언이었을 테니.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그거야. 그 한번 전문을 살짝 한번 읽어봐 네. 주시죠. 네. 뭐 일단 뭐 팬분들에게 죄송하다. 힘들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 글을 올린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고 모든 걸 쏟았고 죽어라 뛰었다. 근데 어제 인터뷰로 제가 태극마크를 달고 뛴 49경기가 없어졌고 태극마크의 의미와 무게와 모든 것을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는 선수가 되어버렸다. 마냥 재밌기만 했던 대표팀에서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였고 멘탈적으로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경기장에서의 부담감,
나는 항상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 수비수로서 실점했을 때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힘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다. 이 힘들었다는 표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실망감, 책임감 같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여러 차례 토로했었어요. 그러니까 김민 선수는 대표팀에서는 너무 이제 야 이제 우리 월클 수비수가 있는데 말이야 골을 먹는 게 말이 돼? 말이 라는 되죠.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만 기자 얘기한 대로 이제 무결점 수비수인 거예요. 김민재는 사실 공격수 같은 경우는 부진하다가도 이제 한 방 골을 넣으면 이제 스타가 될 수 있고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데 수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월클 센터백을 가져본 게 처음이라 그냥 보면은 어 잘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야 김민재인데 골을 먹네. 이거 못 막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책이 될 거예요.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그리고. 김 선수 측근들 얘기 많이 들어오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아직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레알 마드리드 맨유 지금 이적설이 오는데 그럼 내가 거기 갈 선수가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김민재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100% 월클이라는 자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는데 난 아직 형들이랑 그렇게 하는 게 더 많은데 지금 내가 리더로서 막 돼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힘들었던 부분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 경기 전에 무슨 막 나폴리에서는 잘하는데 뭐 대표팀에서는 별로네 이런 얘기들 나오면 그리고 되게 선수들이 민감해하거든요. 예, 제가 경기 전에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취재하느라고 전화 통화를 좀 관계자들과 했었는데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민재가 그 기사 보고 되게 힘들어했어요.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뭐 지금은 뭐 본인도 인정을 했으니까 완전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보듬어 줄 수 있을지 한국 축구의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4월에 이제 에이시밀란과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이제 보러 가는데 1차전일지 2차전일지 모르는 제가 2차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김민재 선수가 나눌 텐데 그 자리에서 어떤 김민재 선수를 보듬고 그리고 향후 대표팀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플랜을 심어준다면 김민재 선수도 흔들림 없이 대표팀에 헌신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간략하게 총평을 해보면 선수가 이제 그 멘트를 썼으니까 대표 선수로서 신중하지 못한 점. 이거는 좀 김민재 선수도 향후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제 좀 이런 쪽으로는 좀 더 신중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경기 끝나고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그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었겠고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었겠지만 일단 대표팀보다는 소속팀에 집중하고 싶다는 말은 예,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 그런 발언이었고 근데 다만 그거를 빠르게 좀 이제 수습하려고 했던 점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오바도 했다. 네. 근데 현장 가보면 하여튼 별일 다 일어납니다. 아니 네.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저희들 일이 어쨌든 이 벌어진 일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행간의 의미도 풀어주는 게 저희의 몫인데 사실 되게 짧은 순간이잖아요. 뭐 취재를 하기도 좀 어렵고 막 그래서 그렇게 또 나가는, 속도 경쟁도 있고 그렇게 네.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물론 저는 안 가서 안 썼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어쨌든 저는 이게 골문게 터지면서 좋은 새살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건 물론 클린스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가 빠르게 풀어나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준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트레이너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해결되지 않았다. 무엇 하나. 네, 그러니까 트레이너라는 폭탄이 지금 째깍째깍 거리고 있는데 감독은 바뀌었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나서서 뭐 정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아니고 협회가 뭐 물론 발표는 했지만 이렇게 골문계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 언제든 다시 한번 또 터질 수도 있다. 트레이너 거는 이게 네. 클린스만 감독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 관련돼서 대표팀 내에 있는 갈등 같은 여부들도 전부 다 클린스만 감독한테 보고가 들어간 걸로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보다 그래도 두 번째 하니까 더 낫네요. 그랬나? 아, 나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첫 번째가? 내가 좀 덜 돌려서 얘기했던 것 같아. 아까 1분은 여러분 빨리 감기하셔도 됩니다. 돌리고 알겠습니다. 네. 네. 김 선수 어쨌든 뭐 좋게 마무리됐으니까 네. 네. 저희도 좀 첫 번째 찍었을 때보다는 좀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게 네. 됐네요. 네. 저희 이제 다시 프리뷰 다시 찍으러 가야 됩니다. 20분이 아, 달라. 이게 잘못됐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